우리가 아까 이제 세안을 한 후에 마스크팩을 얹었단 말이에요. 네, 그 20분 뒤에 다 흡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떼어내. 네. 그럼 남은 거를 얼굴에 두드리고 그 다음 피부 고민이 뭘까요, 우리? 여기서 수분을 잡았다. 네. 유지. 색소 침착. 맞아요. 아, 그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이기 때문에. 2등이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1화 때 다뤘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또 갖고 왔거든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얘지는 그 앰플? 맞아요. 맞죠? 그리고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건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럼 줄기세포 배양액이 화장품에도 사용돼요? 우리 몸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낸 거죠. 댓글 중에 줄기세포 배양액이 어디에 좋음이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세포를 활성화시켜준대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계속 만들어내면서 피부가 톤이 더욱더 밝아지게끔 미백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전 사실 손도 조금 하얘졌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또 네일 아트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그거 젤 기계에서 하는 거 알죠? 네, 그래가지고 손이 하얘면 또 예뻐 보이니까 저는 손에다가도 많이 아끼지 않고 싶어요. 한 박스에 이제 1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제품이 한번 오픈되고 산소랑 만나면 계속 산화되거든요. 한 통에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작게 소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럴 염려 없이 조그맣게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알러뷰톡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40 피부 고민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보면서 아 다들 피부 고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일단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릴 루틴은 첫 번째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폼클렌저로 수분을 꽉 잡아주되 싹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두 번째 마스크팩으로 다시 수분을 충전 세 번째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요 앰플로 미백 톤업까지 하는 요 3단계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룩앤미 공식 SNS 팔로우하고 정보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 룩앤미. 룩앤미.